지금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 뭐냐면 사장님은 지금 뭐부터 잘못됐냐면 지금 이 라인 물 라인 자체가 크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부터 좀 작게 나가요. 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얘가 가서 저기 다 2분의 굳히 써야 돼. 자 보시면 우리 다 이렇게 굳게 온다고. 아 보시면 저 이게 크게 온다고 다. 다 굵직하게 와요. 굵직하게 와요. 다 여기까지 다 크게 간단 말이야. 다 2분의 1로 가요. 근데 정작 보면 저기서 와서 또 여기서 부속 써. 밸브 써. 또 팔선 스위블이야. 또 이렇게 해서 나가. 앞도 저쪽에서 또 밸브 써. 여기서 로스 걸려. 로스 걸려. 로스 걸려. 그 왜 느끼냐면 가장 요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노즐을 안 건 상태에서 물을 쏴봤을 때 게이지 압력이 최대한 적게 나와야 돼요. 예, 네, 그냥 물로만 나갔을 때 노즐을 안 걸고 물로만 나갔을 때 게이지 압력이 높은 게 아니라 최저로 떨어져 있어야 여기까지 로스가 없는 거예요. 백압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이 없다라는 거죠. 250바라도 250바 최저로 걸려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량이 여기 펌프에서부터 여기까지 로스 없이 나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지금 제가 이거 쏘잖아요? 예. 그럼 300바가 걸려요. 이 노즐 안 쏴도. 예, 예. 아. 예, 노즐을 안 쏴도 물을 쏘면 300바가 걸려요. 300바 예, 300바가 걸려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다 부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라인 자체가. 예, 예, 예. 저 라인 자체가 최대한 부하 안 받게 라인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이 로스가 없는 거지. 사장님 지금 노즐을 안 걸고도 이미 압력계가 300바를 가리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백업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즐을 안 걸 상태에서는 이 게이지 압력이 최대한 로스가 없이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제로에 가. 예, 그렇죠. 근데 뭐 호스만 83이지 라인 자체가 오다가 다 부속에 로스 걸려. 저기도 로스 걸려. 지금 부속에 몇 개 쓰신 거예요? 지금 저까지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부속만 해도 이 보세요. 이 겉에는 예, 요만하지만 이 안에는 코딱지만 해요. 예, 물라인이. 그러니 이미 사장님 차는 펌프에서부터 나오는 게 다 로스 걸려서 나오니까 압이 걸려서 나오니까 이 정작 노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예. 아, 그래서 내가 예. 결론은 뭔가면 이제 펌프 압 사장님 힘이 예, 남았는데 예. 엔진 자체에 힘이 예, 예. 작업을 하려면 힘을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즐 선택도 중요하고.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다 2분의 1로 나가야 되는데 아, 다 여기 보세요. 다 팔삼을 집어놨잖아요. 아, 예? 얘도 2분의 1로 가야지. 얘도 팔삼을 집어놨지. 아니 그걸 떠나서 여기 보세요. 여기는 또 뭐야? 이거 또 말하는 거. 팔삼. 다 2분의 1. 그러니까 사장님은 최대한 이 효율을 쓰려면 일단은 펌프도 바꿔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형 써야 되는 게 맞아요. 펌프도 일단은 펌프가 좀 작고. 아, 요 지금 엔진이 예. 예. 오히려 이분이 350바에 40인치짜리 써야 된다. 괜찮아. 뒤에 펌프. 예, 보시면 정작 사장님이 써야 할 펌프가 뭐냐면 저 펌프가 아니라 이거를 걸어야 돼, 이거를. 이 큰 거를. 아이고야. 이 펌프가 맞는 거예요. 저 마력스는. 예. 저기 정확하게 67마력. 아 엔지니어. 67마력인가? 예. 70마력인가? 예. 사장님 지금 펌프가 예. 어떤 거냐면 아. 예 지금 고른 게 우리 이거예요. 이거 작은 거 요거. 그러니까 이거 67마력에 더센에서 예. 더센에서 저 호구 저 예. 펌프 그 예. 그대로 갖다 펌프만 예. 갖다 뽑았거든요. 예. 지금 아니 제가 봤을 땐 저 힘이 약한 이유는 일단 여기 자체에 로스가 있는 거예요. 자, 엔진 자체는 괜찮아요. 아, 엔진은 지금 뭐 시동 잘 걸리고 힘은 좋네요. 엔진은 힘이 남아 돌아 지금. 예, 네, 엔진은 힘이 남아 돌아 지금. 그러니까 저 좋은 엔진을 가지고 지금 나머지 시스템이 완전 뭐 엉망이 된 거로 인해. 자, 물탱크도 잘 헹가지 나름대로 이게. 물탱크네요. 물탱크 근데 사장님 여기는 이거 검사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안 그래도 그것도 사장님. 아, 이건 사실 구조 변경이 안 돼요, 사장님. 안 돼요. 얘 무게가 이미 오버돼서 안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안 그러면 얘는 그냥 검사를 안 받고 벌금을 내고 그냥 계속 1년에 네. 30만 원. 예. 예. 일단은 알겠어요. 이제 그냥 걷어 주시고 제가 사장님한테 이제 봤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제가 하고 사장님 이제 여기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쓰실 건지 이제 아니면 최소 비용으로 거기만 하실 건지는 이제 얘기를 나누면 되죠, 저랑. 예. 네, 다 정리하세요. 예.
그럼 사장님 이거 리모컨을 해도 해도 이걸 써야 됩니까? 아 리모컨 하면 전동일 하시면 리모컨으로도 일 감고 풀림 다 됩니다. 이거 써야 됩니까? 이거 8분 3화 아닙니까? 8선 쓰셔야죠. 아 이 호수 여기다가 노즐 바로 꼽아도 이게 아 예. 사장님 이 호수는 예. 나중에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이거는 배관 용도가 아니. 이거는 배관에도 못 넣어. 이거는 이걸, 끌고 가는 용도야. 그러니까 아, 이 호수. 작업할 때 아파트 작업할 때 사람 예. 이게 내가 이게 50m거든요. 예. 50m니까 이걸 막 끌고 가. 아, 이거 투하이. 아, 아니요, 예. 못 써, 못 써. 예. 아니, 만약에 전동리 하실 거면 호수도 다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 버리고 이거는 호수. 겁니다. 네. 아, 이게 압이 걸린다. 내가 투하이어를 썼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고압수작기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의 현적으로 맞는 그걸 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 예. 그러니까 FM들 이거는 AM으로 원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동으로 해달라 했다가 네. 모닝이 있지 모닝 윈도 못 왔다가 와가지고 얘들 이거 30만 이 네. 아니다 얼마인가 리모컨 네. 하나 아무튼 고민만 여기 뒤에 릴로 사장님은 여기 공간만 활용하시면 전동릴 두 개, 수동릴 네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잘하면 그러니까 예. 이거 좀 자르고 예. 예. 아니 프레임 뭐 새로 쏴도 되지 뭐 네, 이거는 예. 그래 하고 우리는 작은 엔진 갖다가 큰 펌프를 돌리려고 하는데 왜 큰 엔진에다가 왜 코딱지만 펌프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저기 아 하니까 야마가 얼마 안 쓰면 예, 라인도 다 빼야죠 새로 드레인도 이거 내가 요래가지고 일단 만약에 이제 하신다면 사장님은 일단 이 엔진하고 물탱크는 기존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펌프는 사장님이 여기서 좀 더 윗사용을 할 건지 아까 그 펌프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 엔진에 비해서 펌프가 너무 그러네 네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중국 업체 아니고서는 힘들지 해제 저게 디젤 뭐도 안 갖고 빼놓고 왔나 보네 디젤 저게 몇 마력이에요? 67마력입니다 저게 뭐 67마력. 원래 정확하게 무슨 엔진이에요 저게? 봉고 엔진입니다 봉고요? 옛날 구형? 네 구형 봉고 엔진 그리고 현재 67마력으로 제 펌프가 지금 현재 호크 시상 안 됐어요? 이 250바에 40짜리예요 저게 뭐 넣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거 넣고 다 수동릴이고 라인 다음에 물탱크 저 물탱크는 몇 리터죠? 저거 한 400리터 넘을 것 같은데 예. 한 500리터 될 것 같더라고요 펌프가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사장님한테는 350바에 한 35리터급 여기 맞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맞을 거. 수동릴은 이제 전동릴로 하면 더블로 하고 그다음에 선반 작업 다 저거 해야 되면 이쁘게 나올 것 같고 라인도 지금 2분의 1로 나와서 다 2분 원래 릴까지는 원래 2분의 1로 라인을 다 가야 돼요. 근데 지금 83 돼 있고 그리고 부속이 왜 그러냐면 이 고압 부속이 우리 알다시피 고압 부속은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나 최하 2분의 1 써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나오는 라인은 구멍이 다 작단 말이에요. 83 쓰면 요만해요. 근데 다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라인도 수정해야 되고 라인도 다 어차피 해야 되고 물탱크는 그대로 쓰면 되고 사실 노즐 안 갖고 와도 무슨 노즐 쓰고 쓰는지 궁금해요. 아, 노즐을 예. 아니 왜냐면 노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본, 왜냐면 노즐 노즐 있지. 예. 나는 뭐 사실 뭐 있으면서 사실 예. 내 저 사인 거 보고 이제 노즐 내가 공부를 또 많이 했거든. 근데 예. 사실 뭐 부산에 있으면서 저는 사실 큰 현장은 예. 막 안 해. 막 예. 해봤자 뭐 아파트. 예. 뭐
동 막 하는 네.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르케 올라오기 전에 또 사임 그거 봤는데 기본 노즐 예.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아주 괜찮은데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예. 예. 몇 개가 있으면 되는데 네, 노즐이 그렇죠. 그것도 지금 새로 좀 막 사임 가지고 계시면 뭐 보고 사임 추천 좀 해주시면 예. 노즐도 예 노즐도 맞아야 돼요. 노즐도 맞아야 되고 막 차고 들어가는 이게 막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 없으라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잡아보니까 이 노즐을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펌프가 있으면 얘가 릴을 거치고 그죠? 어, 릴 그다음에 이제 호스로 어, 그다음에 이제 노즐로 가겠죠. 그러면 이 펌프 얘가 250바가 출발을 했으면 이 호스에서 이 토출될 때 이 로스가 적어도 200바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250바가 200바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로스가 50바 정도는 로스가 생길 수는 있어요. 예.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게이지가 이 압력계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물량을 토출했을 때 이 호스 끝단에서 물을 쐈을 때 여기에 걸리는 로스 압력 백업이 그대로 이 게이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뭐냐면 아까 호스에서 물만 다 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300바 걸려버린다는 얘기는 이 라인 자체에서 호스까지가 다 로스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를 최소화해야 돼요. 이 로스를. 아, 이 라인을. 로스 때문에 사니까 작업을 할 때 실로 못 차고 들어. 아, 그러니까 끝에서 노즐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똑같은 노즐과 물량을 쓰더라도 4분의 1 호스에서 쓸 때랑 8.3 호스에서 쓸 때랑 게이지 압력에서 예를 들어 4분의 1은 게이지 압력이 350바가 나오지만 8.3을 썼을 때는 예를 들어 200바가 나온다. 하지만 힘세기는 오히려 이게 더 센 거예요. 이 게이지에 200바가 나오는 실적으로 요 상태가 더 힘이 셉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로스 없이 여기까지 로즈 끝에서 힘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4분의 1 호스는 이 350바가 나왔고 얘가 200바가 나왔다. 그러면 이미 얘는 펌프에서 호수까지 150바라는 로스가 있는 거예요. 로스.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장님 초창기에 예. 뭐 예. 압력이 있는 거니까 나는 그게 뭐 잠깐 어떤 예. 그때 초창기에는 그런 예. 얘기 압력이다 예. 압력이 우선이다 예. 물량이 우선이다 막 그런 그게 있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요 이제 저 해주신 부분이 보니까 일단은 뭐 과학은 물량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압력이냐 물량이냐 이 퍼센트 테이지로 나눠보면 사실은 물량 쪽이 더 우선이에요. 사실은 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내가 가진 동력 제 엔진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예를 가진 내 엔진을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효율적인 펌프를 쳤을 때 압력이나 물량이라고 따졌을 때는 사실은 물량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물량도 이 엔진에 맞춰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 쓰시는 게 250바에 40리터인데 반대로 물량 위주로 간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50바에 80리터로 간다. 오히려 얘는 이 80리터로 갔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스템에 있어서는 더 로스가 많고 힘도 못 쓰고 이 물량 활용도 더 못해요. 예. 그럼 제게 저게 왜 250바에 60리터라는 그게 산정이 됐을까요? 아니 60리터 아닌데요? 60리터라던데. 아닙니다. 저 지금 사장님 펌프가 예. 엄밀히 따지면 제온상에 예. 지금 엔진이 회전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250바에 정확하게 따지면 사장님 거 지금 33리터짜리입니다. 250바에. 그리고 1741 때 40리터예요. 그러니까 250바에 40m 짜리입니다, 사장님 거. 아, 예, 60m 아니에요. 60m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 저 62마력 엔진으로, 한 350바에 지금 뭐 45리터 정도도 돌릴 수가 있어요. 저 엔진으로. 예, 재원상으로는. 예. 근데 이렇게 45리터와 350바에 이 물량을 쓰게 되면,
4분의 고아보스는 좀 로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 펌프는 839으로 작업을 많이 할 때만 맞는 거고,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작업을 안 하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350바에 한 35리터급 요게 최적일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제가 이제 네. 제가 지금 250 저거를 좀 손을 박아 쓰기는 조금 아, 저 펌프를 예. 써도 돼요. 예. 예. 아니 사장님이 저게 뭐 나는 저 정도 물량이면 충분하다. 사실 물량도 중요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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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저 펌프가 지금 뭐 사장님 이러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펌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단지 뭐냐면 62마력이라는 디젤 엔진을 가지고 아깝다고요. 예, 그렇죠. 왜냐면 예, 그냥 쓰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사장님 그냥 쓰시겠다는데 쓰시면 되죠. 예, 근데 보통 이 250바에 우리 40리터를 가솔린 35마력, 40마력으로 쓰고 있는 스펙의 펌프를 62마력이라는 그러니까 엔진을 아깝네. 가지고 이 단지 이 펌프만 돌리기에는 아깝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요, 사장님 이제 예. 사실 사람이 막 지금 막 사실 막 또 돈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죠, 사장님, 맞아요, 사장님. 예, 그것도 막 이제 사실 막 부담이 없지만. 예, 그거는 이제 DU 얘기예요, 사장님. 예, 예. 제가 이제 예, 예. 컨설팅 해드린 거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런 이제 시스템이 예.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 예. 이때부터는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는 돈을 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예, 예. 예, 제가 이 얘기 다 하죠. 제가 예, 다 얘기합니다. 예, 예.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돈이 여유로우면 다 바꾸면 좋아요. 뭐 여기 말한 대로 다 하면 좋아요. 뭐 다 가고. 예? 근데 사장님이 가진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다면 지금 저기서 가장 최적 돈으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펌프도 바꾸기 위한 돈이에요, 회원님. 펌프가 예.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 저거 350바에 35리터급으로 가게 되면 펌프가 보통 한 300. 펌프 예, 비쌉니다. 예, 예. 가격 차이가 확 나요. 저희가 이 지금 가솔린 펌프로 다 250바에 33리터, 40리터라고 하죠. 예, 예. 아까 그 사장님 예. 펌프. 예. 그냥 저희가 또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가 저희가 제작하고 납품하는 게 34리터 펌프. 이게 가장 보급화되어 있는 펌프예요. 그러다 보니 펌프 가격이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수요 공급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펌프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 외에 펌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펌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적으니까 펌프 단가가 비싸고 재고도 없고 그래서 그 외적인 펌프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장님 돈을 최대한 안 드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스펙 그러니까 저기 세팅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촉이 왔어요. 예, 예. 예 최대한 돈 안 드리고 좀 예 예 예. 예.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예 굳이 뭐 내가 여유롭지 못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2단위라면 요 다이가 들어가요. 예. 2단위로 하시게 되면 예. 예, 요 라인이 그러니까 8분의 3 감고 4분의 1 감고 아니죠. 아, 그러니까 83 하나는 83만 감고 예. 하나는 83에 4분의 1 감고 예, 83에 4분의 1 4분의 예. 예. W로 가게 되면 그렇게 감아야 되는 게 예. 맞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사장님이 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쓰시는 또 4분의 1 수동일로 또 이렇게 적재할 수 있게. 아, 그럼 요게 하면서도 나중에 뭐 이렇게 사장님 말씀대로 예. 뭐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아파트 막 행주관 작업 막 예. 동으로 들어갈 때. 예, 그렇죠. 그때는 끌고 가는 용도로 이 83을 끌고 가서 예. 작업은 이 수동일을 가져가 가지고 연결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랬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게 얘를 다 끌고 가면 길잖아요. 예. 일도 많고. 예. 그러니까 얘가 현장까지 예. 거기.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까지 얘를만 끌고 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수동일로 연결해서 쓰시고 거기다 정리하고 얘는 얘만 감으면 되니까 아, 사장님도 그랬어요 그럼요 그래야 깔끔하죠 저도 83은 배관에 넣는 용도가 아니라 끌고 오는 용도로 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125mm 이상이 아닌 이상은 거의 배관에 83을 넣을 일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4분의 1로 다 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신다면 전동리 2단을 하시면 예. 그 옆에도 다인은 어떻게 저거 다 뜯고 새로 예, 뭐 예, 사인, 그렇게 예. 정리하시고 하여튼 사임께서 사임 예, 예. 내가 보니까 진짜 예. 사임이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사임 보시고요. 아 사임 잘하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예, 예. 그렇게 제가 좀 하여튼 뒤에는 이쁘게 예. 꾸미면 이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리모컨은 리모컨 해야지. 아 리모컨도 예. 그러면 그 저희 지금 리모컨 이거 이거는 이제 예예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예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제가 만든 리모컨이고 이거는 보시면 예 이거 이제 리모컨 하시게 되면 이걸로 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엔진 시동 걸고 저 디젤에다가 접목 시켜가지고 시동 걸고. 엔진 끄고 예. 이것까지 전 그리고 릴 감김 풀림 예. 만약에 전동 릴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면은 예. 위아래 AB 스위치 예. 그래갖고 예. 이제 그 이제 요 판넬이 들어가요. 리모컨을 하시게 되면 예. 요거랑 예. 요거랑 이제 제 뒤에다가 이제 다이 제작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쁘게 꾸며드릴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 이제 지금 이걸 안 껴놨는데 예. 릴 전환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이제 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RPM은 예, 사장님 수동으로 저거 디젤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저기 정지 이거는 이제 사장님 지금 이제 풋볼 쓰고 계시잖아요. 네. 저게 안 좋아요 사장님. 네. 저게 물이 펌프에 물이 엄청 나겠더라고요. 펌프 물이 갑니다. 그것도 사장님이 올리시죠. 예, 그, 그래서 예, 저게 차라리 서서히 잠그 서서히 열면 모르는데 저 풋밸브는 그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걸 고압수작 하시는 분한테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것도 리모컨 쓰시게 되면 없애면 돼요. 예, 예. 저것도 쓰실 일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이 물 그 뭐야 노즐을 이제 작업을 안 하지 않는 동안에 물 나오는 게 그렇다 그러면 엔진 정지하시면 물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옵션으로 이제 삼방울 쓰시게 되면 밸브를 잠그게 되면 물이 안 나오고 예.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고 그리고 RPM도 같이 RPM하고 밸브랑 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좀 예. 말씀 주세요. 지금 이제 지금 저 뭐야 지금 사장님 그 현장 가시면 뭐 전 뭐 다른 거 아닌데 뭐 일을 그냥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제 혼자. 예, 그렇죠. 그러면 요로 그렇게 예, 하시면 예. 이제 혼자 하는데 부족함 없을 거예요. 없으시고 그리고. 혹여 뭐 사장님 하시다가 뭐 덩치 큰 뭐 현장 하나 만나시면 어려운 걱정 마시고 내려오십니까? 저는 후출해 주시면 제가 저거 지금 세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직접 세팅하는 목적이 하나가 이거예요. 저한테 세팅하시는 분들 현장 같이 협업해 드리려고. 예, 그 목소리 좋지. 예, 그래서 저한테 세팅하고 가신 분들은. 혹시라도 만약에 큰 현장이나 아니면 내가 소화를 못할 정도의 그런 현장을 만약에 오더를 받게 되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아 좋지.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좀 돈 벌고 예, 네, 저도 좋죠. 네. 그리고 뭐 이 제작이라는 게 이런 사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맨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일정을 맞춰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오더 주시고 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현장 협업을 이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그렇죠. 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은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아 큰 오더 많이 받아오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제가 요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을 겁내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세팅하고 가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 나에게 들어오는 오더는 놓치지 말라. 절대 죽으나 사나 무조건. 내가 다른 사람 쓰더라도 그 오더만큼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남한테 넘길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주가 되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그 현장은 내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거 없어요, 사장님. 전하시면 돼요. 이만저만 현장인데. 사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고압수작을 하려고 하면서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저한테 제작하고 간 사람들 현장 다 컨설팅 하려고 그리고 현장 협업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만의 이 식구들 좀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장님도 그걸 하시지. 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카페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에게 이제 제작을 하고 가면 이 사람은 평생 내 사람이 되게끔 그런 라인을 좀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세팅하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역별로 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 현장 다니면서 현장도 다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서로 엮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끼리도 예, 엮어주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지금 부산 기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까지 지금 다 세팅하고 가신 분들이 다 경상도 분들이 했다고. 그분들께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제가 안 가더라도 어,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연결시켜드리고 진짜 없구만. 내가 아니 내가 사실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만약에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사장님도 내 말은 안 할게. 이제 나도 혹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막 이거저거 잘 모르겠. 사장님도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아니라도 조금 막 이제 뭐 취지는 좋은 취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님도 이렇게 하나씩 어찌 보면 사장님 진짜 현장맨 아닙니까? 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메리트가 있을 아유, 것 같은데. 주위에서 다들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무조건 자 선택하고 다 바꿔라면 만약에 뭐 하면 나는 무조건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와서 내가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정말 내 사실 사장님 목소리 내가 까칠하게 봤거든요. 아니 그런 소리 많이 안 했습니까? 많이 들어요. 요즘 많이 좀 원하시는 건데 옛날에 내가 뭐 때문에 막 하니까 아, 억수로 차갑더라고요. 아, 인정합니다. 말도 많이 하면 안 되고. 아, 그런데 생각보다 억수로. 야, 막상 와서 아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어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현장 가면 조금 그건 사실이에요. 그 모습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사실 현장 나가면 저는 일할 때만큼은 좀 그래요. 왜냐면 근데 요즘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있고 예 저도 아니 생각보다 나 흑수 같지 않게 나 흑수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이 좀 많은 편 이런 말을 저도 안 하고 근데 뭐 궁금한 것도 내가 그럼요. 아 저는 막상 오시면 다 얘기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도 명판을 이제 제 걸 다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제 장비를 세팅하는 사람들은 다 제 식구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만 저도 이제 뭐 또 그렇잖아요. 근데 다 이것도 하나의 또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현장에서 이 장비를 세팅하고 가장 처음에 그 사장님 좀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두려워하세요. 현장을 두려워하신다고. 예. 나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 딱 있었는데 이게 혹시나 이게 이제 그래가 아, 제 저 이거 뭡니까 내시경 좀 미지득 거 사장님 그 사는 거 보고 샀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그 초반에 스카우트 그러니까 나 그건 SR 시동을 좀 맞습니다. 시동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거 뭐 아유 막 맞습니다. 그 제가 그 장비도 그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이네요. 아 엊그저께구나. 엊그저께 오신 분이 그분은 이제 그냥 뭐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AS 하고 있어갖고 그분을 제가 컨설팅 못, 제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고 오셨지만 제가 바로 컨설팅 못 해드렸어요. 가지고 마침 오신 그 다른 사장님이 이제 이 컨설팅을 좀 제가 부탁을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죠. 근데 제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시작하려고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셨는데 이미 벌써 이분이 머릿속에 뭐냐면 장비를 뭐 살까 얼마냐 이 견적을 물어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 끝난 다음에 그냥 다 듣고 있다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사장님 영업할 수 있는 방법부터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장비 사러 올 게 아니라 장비 견적을 낼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흐름이 돌아가고 있고 남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인 지금 이 동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게 아무리 전문 장비 세팅 해놔도 일이 안 들어오면 그렇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오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부터 공부도 좀 하시고 주위의 사람들 현장 동종업계 계신 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찾아뵙고 인사도 좀 나눠보고 그런 게 우선이지 뭐 지금 일을 시작하려는데 이미 벌써 장비를 못 살까.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웬만한 장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장비에 있어서도 중복 투자를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네. 지금 내가 지금 지금 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사실 그거예요. 세 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로스가 안 나도 될 건데. 그렇지요. 안 나도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경험이야. 네. 그래서 나는 그 어떻게 하는가. 아 뭐든지 돈 주고 배운다. 네. 막 돈 주고 막 요만한 지식이 내 이 돈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네, 내가. 맞습니다. 난 진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막 그거 갖고 아까봐가 옆에면 내 병 난다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님 그거는 네. 사장님 돈으로 경험하신 거야. 네. 이렇게 들고 네. 돌아서 온 거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장비 작은 것부터 해갖고 수수하게 샀어요. 쓰고 버린 것도 많고요. 그중에 또 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게 좀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옆에서 컨택 해줬으면 컨택을 해줬으면은 이거 안 살 것도 돈 좀 세이브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장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네, 나는 사장님 보면 참 부러운 게 초창기 네. 유튜브부터 네. 봤거든요. 정말 사장님 저게 나고 이거 진짜 단기간에 사장님 그만큼 노력을 네. 하고 투자를 하고 네. 부딪혀 봤으니까 네. 이 결과가 나는 네. 물론 또 그 안에 이런 재능이 없으면 안 돼. 솔직히 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니 그래서 내 진짜 사장님 네. 내가 그래서 내 막 아무것도 사장님 요 고압세척 핸드는 네. 그렇게 제작이신 지도 그래 오래 안 됐다. 네. 그래서 내가 앞전에도 내가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멀다 보니까 나도 하지 않아. 막 할까 말까 하다가 처방을 왔어요. 사실 네. 어제 올라왔는데 배터리가 하고 다 방전이 돼가지고 네. 어제 막 그래가지고 막 한데 네. 하여튼 하여튼 네. 네. 뭐 사장님 의도도 아시겠구나. 하여튼 올라올 때 내가 하여튼 막 다만 그거는 막 이렇게 하려고 올라왔고요. 네. 왔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사실 펌프가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건 나중에 또 네네네 맞습니다. 바꾸면 네. 돼.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일단은 사장님이 지금 가장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사장님은 정말 그냥 나중에라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계세요. 예. 네. 왜냐하면 이미 사장님은 지금 디젤 62마력이라는 이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펌프는 많습니다. 나중에 그건 업그레이드 하셔도 돼요. 네. 해보고 그럼요. 또 다시 네. 좀 영업을 또 홍보를 또 좀 그럼요. 예, 네. 그럼요.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뭐가 이게 되면요. 그럼 일단은 내가 사장님 요거 하시면서 일단은 기본 노즐로 해가지고 네. 호수. 예. 그럼요. 이거 닐 하면서 호수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돼. 지금 사장님은 일단은 엔진하고 펌프하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만 라인 수정하고 릴도 다 바꿔 놓으면은 나중에는 돈 들어갈 거는 엔진 유지 관리랑 펌프만 업그레이드하는 돈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요건 다 해야 되는 거거든. 릴하고 라인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고압 호수는 이거 한번 해 놓으면 네. 구멍은 괜찮아. 예, 예, 이거 잘 맞는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이게 좀 튀어나와야지. 아, 이거를. 그게 커, 뭐냐고. 예. 큰 걸로 했잖아, 8mm. 얘를 조금 안쪽에다 탭 내면 안 되나? 좀 안에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딱 꼽는 게 딱 넣으면 거의 끝에 여기가 걸려서. 그래, 깊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깊이 쪽. 깊이 걸려야지, 저쪽으로. 아니죠. 이게 아니라 제 얘기 뭐냐면 저 여기 연결할 거 아니야. 연결하는 부위가 오히려 반대로 이쪽에 있어야 그것만 해주면 돼요. 이게 지금 50m인가 60m인가 50m 아니겠지? 잠깐만요. 그 뻑뻑해. 아 뒤에 닿네. 잠깐만요. 아니면 볼게. 어디 있었어? 집은데 어디야 또? 예. 쓰시면 돼요 이거. 이게 많이 쓰는 호수예요. 아 이게 많이 쓰는. 예. 아 이게 늘어난다고요? 아니 앞받으면 좀 늘어나는. 아, 예. 아 이걸 많이 씁니까? 보편적으로 이거 가장 많이 써요. 예. 나 이거 막 모르고 그냥 막 있어. 4분의 1에서 그냥 갈래. 그냥 이거 많이 써요. 쓰긴 원래 이제 이 무통 호수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뭐 호수 스페어로 4분의 1 호수는 뭐 있으시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그리고 얘 83이잖아요. 아 이건 한번 구부려져 있어요. 구부려지면 못 쓰지. 아니 그렇잖아요. 터지지만 않으면. 아 터지진 거라서 이게 벗기지더라고요 많이. 예. 아, 이거는 나중에 뭐 스페어로 쓰면 되니까 저 내일 그 하면서 호수도 하나 감아주시고 하고. 아 이거 8분의 1 클란조 호수.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위험합니까? 예,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호수가 굵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요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장님. 아. 사실은 저도 이거 다 갖고 다녀요. 저 코브라 호수도 자 보세요. 네. 자, 사장님. 아, 되게. 아니, 사장님, 저는 두 가지를 갖고 다녀요. 저는 저 코코아 호수만 해도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려서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렇게 짧아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짧아야 되고 저 예. 비상용으로. 저도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숨겨진 데 여기 아까 사장님 그 호수랑 저 호수 세팅해 있는 거 제가 자주 쓰니까 저도 사실 가정용 그 실내 할 때는 이 호스를 써요. 연결해서 83에다가 83 이렇게 연결해 놨잖아요. 예.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건 사장님. 그러니까 이 왜 50mm가 위험하냐고 얘기하냐면 요게 짧아야 돼, 요게.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짧았기는 또 약하다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이제 찝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아 이게 짧아야 예, 예, 이게 좀 짧아야 이 노즐을 걸더라도 이게 50mm를 꺾냐. 이제 제가 50mm를 주로 쓰는 게 이제 이런 진동 노즐 조그만한 거 이런 예를 보면 있잖아요. 그냥 예, 작은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호수 때문에 안 들어간다기보다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 호수를 써도 여기가 길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 너무 저게 8분의 1이지. 예, 예. 사장님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너무 호수의 굵기보단 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요거. 아, 예. 그러니까 안 넣는 게 낫다. 50mm. 예. 막 브렉시탑도 갖고 그냥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걸로 충분히 다 털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50mm인데 예를 들어서 엘보가 별로 없고 직관이 많다 그러면 한 번씩 넣어서 빼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 그리고 오히려 4분의 1은 와이어 호수가 날 수도 있어요. 저 무통 호수보다는 아, 50mm는 아, 4분의 1이 예. 아, 완화야가 나을 수가 있다고요? 예, 예. 아, 그 국산 제가 그냥 예. 아니 저거는 나중에 스페어로 놔두고 예. 예. 아, 그러고 사장님 그 타이 짜실 때 이거 일단 2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예, 예. 2단으로 올라가고 옆에 예. 그 저거 아까 내 저 옆에 있는 예. 저 버리지는 뭐 원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예. 그래도 뭐 저거 활용할 수 있으면 제가 활용해 드릴게요. 예, 예. 스타이 예, 예. 뭐 그렇게 뭐 그러면 되겠네. 그래 와가지고 나중에 사장님 노즐도 내가 하다 보면 사장님한테 택배로 받으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예. 이제 일단은 내가 내려갈 때 기본 노즐 아니십니까? 예. 4분의 1하고 8분의 예. 3 할 때 그 기본 노즐은 예. 내가 좀 사장님한테 예. 가져갈 거예요. 솔직히 예. 제가 기본 노즐을 딱 선택하기 말씀하신 영상에도 있겠지만 호두깎기 아까 제가 이제 사장님 고아보스에 걸었던 노즐 있죠. 예, 예. 그거랑 예. 그다음에 저기 창이라고 있어요. 예. 앞에 전방 3구 나가는 거, 4구 나가는 거, 그거 딱 두 개가 가장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예. 하여튼 맞춰 가지고. 네네. 이거 뭐 사장님한테 내가 괴리가 멀다니까 예. 예. 사장님 좀 따라가려고. 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 요 노즐은 애도 또 되면 또 한번 여기서 돌보고 가야 네네. 되니까. 그럼요. 예. 혹시 사장님 요 리모컨만 또 나중에 하나 또 이게 분실을 하거나 네, 됩니다. 예. 예. 여기 주파수만 맞추면 아니 여기 시리얼 남바만 있으면 예. 예. 여기 만든 회사에서 남바만 얘기해 주면 똑같이 복사해서 보내 줍니다. 예. 아, 그럼, 자동차 외제차 키처럼 예.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 등록은 어차피 저희가 이거 물건을 받을 때 이게 본사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사진을 찍어. 예, 이거 찍어놔야 돼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거기다. 알겠어. 예. 그래서 분실하기 전에 미리 찍어놔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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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게 없으면 여기 안에도 있긴 있어요. 예. 뜯어보면.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어느 정도 뭐 된 것 같고, 그러면 막 이렇게 차는 내가 놔두고 갈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예, 그게 사장님도 막 편하실 겁니다. 또. 뭐 내가 날 잡아가 또 내 올라가. 네, 그렇죠. 아니 그냥 그냥 보면서 또 해도 되고. 예. 예. 그러면 오늘이 잠깐만 토요일이지. 내가 다음 주는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요, 아니요. 예. 제가 확답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예. 제가 지금 저희 다음 주에 두 대 나가야 돼요. 아, 그거 제작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아마 다음 주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님. 예,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좀 천천히 좀 기다리세요. 네, 예, 그리고 좀 닐도 지금 아까 그 사장님 오셨잖아요. 지금 또 그분한테도 닐도 좀 제작
좀 네. 들어간 상태고. 그렇게 하고. 선생님, 요, 요것도 다 새로 이거 다 빵 뽑아내고, 여기, 여기, 나, 나는 그냥 막. 아, 밑으로? 어. 네, 그냥 잠깐만, 저쪽 한 문 한번 열어볼까요, 사님? 예. 예. 이 용접을 해놨는가, 뭘, 내 고성을 해놨는가. 예. 물통은 좀 밀렸어, 저쪽. 마우라 어디 있는 거? 어디서 나가는 거야? 여기 있는 아 마우라 여기 뒤에 있구나. 어, 뒤에서 나가. 아 저기서 뭐 연결해가지고 저기 저 중간에 연결해서 아니, 밑으로 꼽아버려야죠. 뭐 뚫어가지고. 아, 저분이야. 저를 꼽아주고 선단을 해주셨는데 했는데 철로 해가지고 몇 번 돌리니까 야마가 다 깨지더라고요. 일단 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아, 기아 엔진이구나 본 거. 어 저기 엔진 잠깐만. 세렉스 엔진이구나. 세렉스 겁니까? 네, 세렉스 엔진이네. 힘은 좋겠네, 세렉스 같은. 나는 세렉스라는 말도 사임한테 처음 듣습니다. 예, 세렉스 엔진이네. 아, 세렉스입니다. 어, 기아 마크가 안 돼. 옛날 거구나. 그러니까 옛날 거. 구형 엔진이네. 예. 네. 네. 아, 요, 네, 네. 네, 예, 그럴게요. 예. 그 외에 또 손볼 일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네.